안녕하세요. 비둘기의 이입장입니다. 이입장이고요.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대사로 투입된 이주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언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비블리아 이익상입니다. 김영석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에 있는 김영석 목사님의 교수실에서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학교 우리 선생님께서 방문 교육을 하시는 일이 쉽지 않은 건데. 빨간 펜 선생님. 아, 이런 참 감개무량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웨슬리 정신이잖아요. 야, 어디를 선생님이 가서나.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신다. 그래, 빨간 펜. 아, 구몬 참. 구몬 성경. 아, 좋습니다. 네. 겸손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김영석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본문을 하기 때문에. 아니 왜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아, 지난번부터 이거 좋아하는 거라. 아, 이게 뭐 이제 가장 흥미진진하고 통쾌한 장면이니까. 아, 그렇지. 아, 잘난 척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교만의 끝을 봐라.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아, 네? 그렇죠.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설교하면 꼭 저격 설교했다고 하는 본문이 여기예요. 어, 그런가? 그럼요. 개기면 죽는다. 뭐 이거 아니니까 주세요. 아, 그렇지. 개기면 죽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죽는 이야기, 네. 반역에 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먼저 이제 댓글 소개를 해 드려야겠죠. 그렇죠. 댓글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지는 않아요. 쉽게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879177님, 오늘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항상 많이 배우고 또 주변 목회자들에게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비블리아를 전하는 애청자입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구절을 그 아나브가 다른 데서는 가난함, 비천함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하다가 형제들한테 멸시까지 당하는 이 장면에서 야, 세상에 모세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 How poor?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 했었는데 하나님을 더 찾는 자라는 해석을 통해 또 크게 배우고 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덕글 김영석 목사님은 이번 여름 곤지암에서 뵙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익상 목사님도 언젠가 꼭 뵙고 싶습니다. 아이고, 누군지 감이 확 옵니다. 그래요? 네. 네. 아, 저를 초청해 주신 네. 네, 목사님이세요. 아, 곤지암에? 네, 아니요. 곤지암은 이제 그 교회에 수련원이 있는. 아, 수련원. 그 교회의 수련원이 있는. 네, 곤지암의 큰 수련원은 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내가 곤지암을 가본 적이 없어서. 아, 근데 너무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함께 이룬 그 팀이 너무 빛납니다. 진짜. 아, 그래요? 네. 정말 너무, 정말 감동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게 된 집회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어디, 감리교? 아니에요. 장로교 목사님. 장로교. 예. 이야. 지금 우리 그. 김영성 목사님이 교단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다 이익상 목사님과 비블리아를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진짜로 비블리아 때문에. 예. 네. 아, 저는 그래서 그 여쭤봤어요. 저 감리교 목사인데 괜찮냐고 그랬는데 다 알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무슨 그 어노인팅 설교하는 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비블리아 때문인 거예요. 아, 믿을 수 없어. 아니, 진짜로 네. 이분이 비블리아를 정말 전도하시고 그 주변의 목사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아, 장로교 목사님께서. 네, 그래서 너무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고 아, 뭐 방송 같이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아, 네. 네. 아유, 장로교 목사님들께서는, 또 장로교도 뭐 합동이냐 통합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네네.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내지는. 아,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 아주, 뭐. 아, 그래요? 네.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가를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시대다. 아유, 너무 네, 감사하네요. 그런 어떤 종파적 교리보다는. 네. 정확한 해석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 그리고 네. 지금 또 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네. 우리 이 방송을 벌써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정주행하신다는 이야기를 요즘 들어서 종종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방송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근데 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인데 우리끼리 그냥 성경 얘기나 해보자고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커져버려가지고. 예.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야, 얼마나 업데이트를 안 하면 두 번, 세 번씩 크게 안 되냐. 그렇지. 게으른 방송. 그게, 네. 그렇지. 두 번, 세 번 듣는다는 얘기가 한편으로는 야, 빨리 올려라. 답답해. 답답해. 빨리 올려. 이런 뜻이죠. 아, 또 그럴 수도 네. 있겠다. 아이, 너무 감사하네요. WOFLOLPOH. 예전에 어떻게 읽게 되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네. 예, 또 이렇게 우리 댓글 많이 써주시는 또. 자주 써주셨던 분이 오래간만에 써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오플롤포라고 읽어야 되나요? 부활에 관하여 마카비서에는 확실히 부활신앙을 볼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부활신앙을 찾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라는 표현보다는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전 페르시아 이전 시대. 네, 그렇죠. 네. 페르시아 이전 시대에 쓰여진 구약 성서가 되겠죠. 부활 신앙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누가복음 24장 46에서 47절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 기록된 구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구약에서 부활 신앙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구약의 부활이 기록되었다고 하신 신약의 말씀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혹 예수님이 기록되었다고 하신 구약이 잃어버린 40번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질문해 주셨다라는 것이요. 신약은 김영석 목사님께서 아니 구약의 얘기입니다. 아니요. 지금 신약 성경에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 어디서 이 근거를 찾을 수 있냐라는 거잖아. 근데 구약 성경에 내가 페르시아 이전에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구약 성경에 없는 거를 어떻게 찾으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에서 네. 이 말씀하신 여기 이 말씀은 뭐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질문을 지금 하신 거잖아. 그 질문이구만. 예. 네. 없는 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혹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뭐 이런 그 말씀들은 이사야서 뭐 53장이라든지 몇몇 군데에서 발견되긴 하지만. 그렇죠. 그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인 이사야서 53장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만 그렇죠. 의로운 자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나와 있지만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일단 페르시아 이전의 구약 성경에 없다. 그렇다면 누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르지. 고난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같이 붙여놓은 느낌은 아닐까? 얘기 잘하셔야 돼요. 아니요,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을 하다가, 이야, 요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겠다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거를 딱 보면은, 누가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누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네. 90년. 그 부분이 어간이 되겠죠. 네. 90년 어간이라고 지금 제가 추측을 해본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44절에 보니까 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르쳐 이거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는 구분된 것이 그게 성경으로 확정된 것이 야분의 얌니아 회의 이후가 되는데 아하, 그러니까 이건 그 배경을 아는 상황이다. 그렇죠. 아하. 그 상황에서 지금 이걸 기록한 건데 네. 아마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코테이션 마이크가 찍히긴 하였지만 이것이 누가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으로 네.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전 사실 도무지 어느 것에서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석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아마 주석책에도 주석책에도 나오지 않... 않을 것 같은데. 네네네. 네. 네. 아니 없는 걸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보는데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 같으면은 좀 웬만하면은 제가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신약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누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면 제가 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그냥 너무 모릅니다라고 딱 떨어뜨리면은 좀 너무 죄송한 것 같아서 제가 네. 얌리야 얘기 한번 습근해 봤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 다음에 뭐 하실 말씀 없습니다. 아, 네. 네, 여기서 괜히 잘못 말을 했다. 네, 위험합니다 지금. 네, 우리 지금 꽤 많이 지금 선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경평야님, 이익상 목사님 보수적인 철원에서 단임 목회 사역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응원합니다. 주일 창세기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임 목회 사역이 쉽지 않은 수준이 아니고요. 너무 사랑받으며 목회하고 계십니다. 아, 맞습니다. 저 그리고 보수적인 철원이라고 하셨는데 왜 보수적인 철원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철원이... 네. 뭐 보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마 신앙적으로 보수적이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 교회 교인들 보면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성서적이지 않은 정치 발언, 성서적이지 않은 진보적 성향을 그것을 이렇게 지양하는 것이지 성서적인 정확한 해석, 신실한 증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다. 이거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우리 이익상 목사님은 그런 설교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엄청난 칭찬이신데 사실 오늘 저녁 사실 거예요? 그런 사람 제가 당연히 사요. 이 정도 지금 내가 이 정도까지 해주면 이거 빨리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야, 이런 참 사람이 저는 그냥 그렇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지금 너무 좋았던 거야. 그렇지. 거기 취해가지고 지금 야 이런 좀 내가 잠시 이게 뭔가 주는 게 있으면 또 돌아오는 것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그걸 다 삼켜버린 거야 지금. 나의 인격과 나의 수준이 여기서 드러나는구만. 내가 이분 무슨 말인지 알았어야 되는데 아니 정말로 네. 저는 이익상 목사님이 앞으로 훨씬 더 귀한 사역을 이어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구약성경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좀 미진하고 소홀했던 구약성경의 정확한 해석을 증언하는 설교자로서 네. 조금 더 넓게 좀 깊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네. 우리 김영성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니까 아이 또 왜 그래. 이게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데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그리고 그거 네. 떠나서 지금 30년 동안 지금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지금 원래부터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이제 알고 있는 걸 지금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게 반응해 주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어디 가서도요 이게 성경 이야기하면 김영성 목사님 앞에 감히 주름 잡을 목사는 없다. 난 진짜 확신합니다. 80% 됐어요. 80%. 20%. 이거 들으시는 분들 엄청 웃으실 거야. 얘네들 뭐 하는 거냐고. 서로 밥 안 살려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 밥 안 살려고 그런 거야. 자, 1105-15308님. 본방 시작. 18분 13초. 네. 레위기 11장 12장 이야기 들으시고 또 그거 들으시면서 예전에는 제가 뭐 몇 분 몇 초부터 뭐 시작합니다. 이런 거 네. 안 써놨는데 네.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1101530 08님께서 네. 그 위에 또 댓글을 하나 다셨는데 지금 다시 왜인지 제가 비블리어 방송을 다 듣고 이제 두 번째 다시 듣기를 하고 있는데 왜인지 창세기부터가 아닌 레위기가 급땡겨서 레위기를 순서대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다음번 세 번째 다시 듣기를 할 때에는 본방부터 듣고자 이렇게 본방 시작점을 댓글로 남기는데요. 이후에도 듣는 것마다 이런 댓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본방 시작점 해서 댓글에 딸랑 이렇게만 남기면 뭔가 실례인 것 같아서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앞으로 본방 시작이란 댓글 계속 남겨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남겨주시면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는 우리 방송의 취지를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잘 활용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아카이브로 채워가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너무 잘 활용해 주셔서 레위기 예. 설교를 하실 때 혹은 레위기 성경을 공부하려 하실 때 우리 방송을 다시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하시는 네.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숫자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이콘이 있어서 눌러봤지만 찬양 인도를 하고 계셔요. 아. 그래서 뒷모습이 보이는데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자, 댓글 소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블리아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서서 알리는 방송 라디오 비블리아 라디오 비블리아. 자, 오늘 저희가 민수기 16장, 17장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다가 15장에서 맨 마지막 이야기를 안 하고 끝냈더라고요. 맨 15장의 맨 끝에 이야기가 뭐냐면 옷단 귀에 다는 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옷단 귀에 다는 술. 이건 뭐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찌찌이라고 해서 옷 안에 또 속옷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뭔가 하나 천조각을 하나 속옷처럼 하나 덧 입는 게 있어요. 그 덧 입는 옷에 그러니까 사각형 우리 수건 생각해 보세요. 수건의 네 귀퉁이 모서리에 이렇게 수를 달고 있거든요. 수술을 달고 있는데 그 수술을 다는 명령을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에 수를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 술을 보면서 수술을 보면서 아 이걸 볼 때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거 기억하라고 그 옷단에 술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룩하리라.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41절에서 클리셰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고 이제 15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옷단 귀에 다는 술에 관한 이야기가 15장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왜 이게 옷단 술이 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기억하라는 도구잖아요. 기억하라는 도구인데 이제 옷에 항상 입고 있으니까 네. 항상 기억하라는 뜻이 되겠죠.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기억하라. 는 것을 기억에 이제 이 도구로 이 쓰임되는 게 뭐 종종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뭐 길갈에 돌 쌓아놓은 거. 아 그렇죠. 그리고 또 매주자. 옷술은 또 처음 들은 겁니다. 이건 또 처음 봤어. 아니 근데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네. 유대인들 보면은. 옷 이렇게 바깥에 보면 까만 옷 입은 사람들 치렁치렁하면서 걸어갈 때마다 이렇게 치렁치렁하면서 그럼 옷 그게 이제 그런 거다. 그게 찌찌시 바로 이거예요. 이게 출렁출렁출렁 거리면 기억해라. 그렇죠. 뭐 여기 뭐 머리에다가도 뭐 이렇게 매달기도 하고 그 이제 기도 때. 그렇죠. 신명기 말씀 따라서 이제 머리에다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상징적인 의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매일같이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늘 기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주셔서 때마다 기억하게 하고 네. 안식일을 주셔서 매주마다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옷단에 귀에다가 술을 달아서 항상 기억하게 하고 또 기도할 때 이 앞에다 테플린을 달아서 또 기억하게 하고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은 그렇게 다양한 도구와 장치를 통해서 네.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욕심을 붙들게 돼 있지 않나. 그것 때문에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이 우리의 영성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과 시간이다. 저는 이걸 계속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보라 하시고 하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 욕심 책을 뒤척이면서 내 요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려는 시간으로 삼지 말고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을 오롯이 잠잠히 생각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떻겠나요? 아멘입니다. 오늘 네.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간구하거나 무언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이야기를 해야 하는 구절이 있는데 아 그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지금 김영성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내가 그 인생의 상황 속에서 아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다 지금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는 눈만 감으면 그동안 안에 감추고 있었던 욕심책 책장을 여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맞아. 그러니까 욕심 책장을 자꾸 넘기려고 한다는 건 결국엔 자기에게 집중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는 거는 자신의 욕심 책을 저 구석에 몰아놓고 저 위에 존엄하게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순간. 이건 이거는 완전히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신앙이라 합니다. 아, 이거 은깔의 귀환이야. 아하, 이런 참. 아, 이런 주옥 같은 술이, 말씀을. 옷 다는 술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아, 나 진짜 너무 감사하네. 옷 단에 다는 술이 출렁거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죠. 아멘입니다. 아멘. 네. 예, 그래서 15장에서 우리가 미처 못 다루었던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16장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 하다가 네네. 어떻게 진행해도 흥미진진합니다. 아, 왜냐면 네. 이게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인 건 분명해. 네. 16, 17장이.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네. 이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 이거 복잡해. 아, 복잡합니까? 아, 읽으면서 이것도 학자의 눈엔 복잡해 보여요. 아, 그래요. 야, 복잡해요. 저의 눈에는 그냥 재밌을 뿐인데. 왜냐면 네. 주인공이 막 바뀌어. 그리고 언어도 막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지? 그리고 막 중복이 돼.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는 이게 결론이 그래서 뭐지? 이렇게 헷갈려요. 신기하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한글로 된 성경책을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치고 언어들 중에서 막 동그라미를 치고 아니 왜 이렇게 말이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하면서 네.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된 거야 하고서는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또 이렇게 막 모으고 했는데 야 결국 이게 한글이 나를 헷갈리게 하고 또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도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하고 좀 복잡하게 하는 거 요것도 이제 J버전과 P버전으로 그렇구나. 저는 이제 들으면서 아 이게 이상하게 뒤섞였구나 이런 느낌. 맞아. 아, 항상 그런 본문은 그 다른 층의 이 글들이 뒤섞인 경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지금 진행할까 하다가 첫 번째는 그냥 16장, 17장을 쭉 읽으면서 네. 내용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둘로 나누어서 한번 보면 이 둘 간의 차이라든가 내지는 아, 좋습니다. 우리가 복잡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뭉쳐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기에 16절 그냥 16장부터 해가지고 그냥 쭉 가시죠. 우리가 전통과 관계없이 그냥 쭉 가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파당을 지었다라는 얘기죠. 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 쿠데타. 네. 아하. 쿠데타예요. 이런 참. 자, 근데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다. 네 명이죠. 고라. 또 다단, 아비람, 온.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거 이야기할 때 네. 고라의 뭐 반역 내지는 고라와 다단의 반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비람하고 온은 사라지죠. 아비람과 온이 사라지거나 내지는 온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번만 나오고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해. 아하. 근데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킬 만한 뭔가 이유가 있었나? 있었어요. 있죠. 있어. 뒤에 나오죠. 네,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온 이유가 뭐냐
야, 너 분수에 지나치다.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는 너희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해. 이거 너 바로 앞에 네가 얘기해 줬잖아. 하나님이 술 만들고 거기다가 옷에 귀리에다가 술 만들고 늘 주님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살라매.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가 방종하게 살지 않고 음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라고 네가 방금 말했잖아. 그리고 우리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 거룩한 사람이잖아.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했잖아. 너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한데 그런데 왜 내가 네 말을 쫓아야 되니? 아하. 왜 그리고 너만 제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지금 드림인 거죠. 그렇죠. 우리도 네. 거룩해. 그렇죠. 여기서 드림인 사람들의 그런데 일면을 한번 한 명 한 명을 뜯어보자고요.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라 그랬어요. 네. 그럼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족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그렇지. 레위 지파 사람이지. 레위 지파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족보를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이 족보를 보면은요. 레위에게 세 명의 아들이 우리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어요. 네. 출애굽기 한번 6장에서 족보를 한번 뒤져보자고. 도대체 이 고라와 모세 아론은 어떤 관계인가?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자, 레위에게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가 있었어. 자, 그 중에서 뭐 게르손의 아들들 뭐 중요하지 않아. 뭐 림니, 시므이 이런 사람 필요 없고. 자, 므라리 아들 중요하지 않아. 뭐 마흘리, 무시 뭐 이런 사람인데 필요 없어. 자, 고핫의 아들들이 중요해. 고핫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에요. 여기서 헤브론하고 우시엘은 뭐 중요하지 않고 아므람하고 이스할 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 모세하고 아론이야. 그리고 이스할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 고라, 네벡, 시글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론하고 모세 이 형제와 고라는 사촌지간이라는 거지. 이야, 기가 막힌다. 상상도 못했어. 야, 이거는 감사합니다. 진짜 한 번도 고아세 족보를 들여다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네. 이젠 이해가 되는구만. 만만한 거야. 그렇지. 야, 형 뭐 이런 거야. 그렇지, 그렇지. 맞아, 딱 그거야. 형도 레위 사람이고 나도 레위 사람인데 사촌끼리 왜 이래? 왜 형은 제사장을 하고 그렇지. 왜 우리는 맨날 성막 기구 들고 이런 거 하고 있냐고. 우리도 좀 멋진 거 하고 싶어. 형처럼 흰 옷에 뭐 파란색 옷 대고 앞에다가 뭐 에보 붙이고 흉패 붙이고 모자 쓰고 어깨에다가 뭐 보석 붙이고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형도 레위고 나도 레위고 아버지는 다르지만 할아버지는 똑같이 레위 사람인데 그렇지. 왜 형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여기서 노가다를 하느냐. 이제야 이 모든 의문이 풀려. 나는 그냥 얘네들이 매우 교만했다. 일단 뭔가 교만한 건 맞지. 교만한 건 맞는데 그래도 그냥 근거 없이 교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근거가 확 생기는구만. 그렇죠. 만만한 거야. 그렇지. 만만한 거야. 같이 잘하는 거 봤잖아. 그럼. 아하. 이런. 그래서 일제 대들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이 고핫과 이 고라와 함께 보조를 맞춘 다단과 아비람, 뭐 오는 지금 누구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다단과 아비람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르우벤. 르우벤이 누구야? 12명의 형제 중에 최고 마지잖아요. 아하. 야, 우리가 마지의 아들인데 왜 레위인 너로부터 존중이 없냐 이거야. 우리도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거지. 아하.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싶은 두 그룹이 튀어나온 거야. 얘네가 센 애들이야 다. 그랬구만.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 르우벤이 장자의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조명을 잘 받지 못했구만. 그렇지. 그게 거기에 대한 분노야. 분노지. 그렇지. 맞아요. 딱 그렇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튀어나왔는지 개연성이 있는 거지. 아, 감사합니다. 이게 비블리아야. 이게 이게 상점이야. 어디서 이런 걸 얘기해 줘. 쓸데없는 지식. 아니 아주 좋아. 아주 쓸데있는 지식입니다. 쓸데없는 지식. 자, 거기다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부추켜 가지고
지휘관 25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뺀 나머지 지파에서 지휘관들, 리더가 되는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에 대항하게 되었다. 하고 네. 지금 서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제일 먼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야, 너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하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데 왜 너 혼자 제사장하고 너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우리 앞에 높은 위치에 서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짜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의 관계를 위계 사회로 생각했던 거야. 위계로 생각하니까, 역할로 생각한 게 아니라 위계로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적고 있었어. 아, 내가 진짜. 아, 내가 진짜. 아니, 막, 너무 뭐야? 지금 너무 신기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야. 속이 터져. 적지 말고 나중에 이걸 그렇지, 제발 한번 들으라고. 그렇지, 그렇지. 들으라고. 알았어. 우리 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알아? 녹음하고 듣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거야. 아, 우리한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할 거야.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면 우리가 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질문이 나오지 이러면서 다시 찾아가서 자꾸 듣고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가. 들으라고 우리도. 듣고 엎드렸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듣고 엎드렸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기도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너무 화가 났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예. 이 듣고 엎드렸다라는 표현을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레위기나 출애굽기 이야기할 때 제가 얘기를 했던, 출애굽기 이야기할 때 했던 것 같아요. 듣고 엎드렸다. 이 이야기가 성소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한 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세가 성소에서 했던 것이 뭐냐? 그냥 엎드렸다. 성소에서. 그냥 엎드렸다. 그럼 엎드렸다라는 표현만 나와 있고 기도했다라는 말도 없고 엎드렸다는 노래했다라는 말도 없고 그래서 이사야 크놀 같은 이제 히브리대 교수님은 침묵의 성소. 성소에 들어가서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멘 얘기를 하자.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아까 그냥, 했던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그 얘기를 듣고 야, 마음이 통했다. 예?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엎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꾸 욕심책에 책장을 넘기지 마라 이거야.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 그리고 그래. 하나님을 생각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엎드리고 난 다음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해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앞에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브라헴. 야, 너희들 충분해. 이까지 했으면 됐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중에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거스른 이유가 무엇이냐? 뭐 뒤에 분명히 나오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 항의를 하는 것이다. 고라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라브라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착안하여서 너희들 지금까지 충분해. 이 말이거든요. 충분해. 그래서 무슨 말, 무슨 어떻게 또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너 우리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 건너고 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데리고 오는 거 수고했어. 그리고 열두 정탐꾼, 그래, 그것까지도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정탐꾼 보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그럼 우리 올라갈게요. 하고서는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올라갔다가 가나안 사람하고 아말렉 사람하고 가나안 사람들한테 된통 당하고 호르막같이 쫓겨 내려오고 그리고 거기서 보면 몇 명이 죽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너희들 수고했어. 이제 됐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로. 요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다만 제사장의 권력에 대한 권력 투쟁이라기보다는 여태까지 이제 모세와 아론 역할 여기까지 됐고 이제 우리 250명과 르우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알아서 꾸려갈게 라고 하는 반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나가서 야, 라브라헴, 브네 레위, 야, 레위 사람들아, 너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들이야말로 분수를 넘어섰다. 라고 똑같은 말을 되돌려 주는 거죠. 여기 벌써 봐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서 바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보러 힐링해 여기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8절부터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너희 레위 자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서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라와 레위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는 건 뭐냐? 나도 제사장 되고 싶어요. 그렇죠. 나도 제사장 되고 싶어요. 나도 제사장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왜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게 하느냐. 우리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회막에서 왜 이렇게 허드렛일 같은 일만 봉사하는 일만 하게 하느냐. 우리도 좀 멋진 옷 입고 싶다. 우리도 멋지게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저는 요 본문을 가지고 찬양대 헌신예배 설교합니다. 왜냐? 어떻게? 이게 고라잖아요, 고라. 고라는 물론 이제 그 성막에서 이제 일하는 허드렛 일꾼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실은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 시편에 고라의 시편이 많은 것으로 보아 성막에서 노래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사 중 움직일 때는 이 고핫 자손들이 가장 중요한 성물을 옮기는 역할을 하지만 그렇죠. 그 텐트가 쳐지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왕국의 시대가 와서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네. 이제 노래를 하던 노래하는 이들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노래하는 이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탐내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랬을 때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너무 귀하죠. 그 일이 어떻게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가 얼마나 큰지 왜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훈계, 가르침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듣자. 뭐 이런 거죠. 메시지는. 성가대 진압용으로 쓰신다? 아, 뭐 진압! 맡겨주신 사명의 귀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야, 어디다 무게를 살짝. 아주 조심해야 돼. 그렇지.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말씀 중에 이 고라의 노래입니다. 고라의 노래인데 49편 20절. 오. 네, 49편 20절. 이게 고라가 쓴 시야.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가 49편이 16장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경험하고 크게 아파하며 반성한 고라의 후손들의 노래다. 그들이 뭐라고 노래하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아, 아,
이 존귀한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이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지 못하고 더 귀한 거 달라고 말하는 고라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것이다. 아, 이거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헌신예배 설교가 되는 겁니다. 네? 좋은데? 좋죠. 이 말씀은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에게 제가 학교 가려고 이렇게 딱 등교할 때 항상 뒤에서 제 등어리에다가 쏴 던지시던 말씀이에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학교 가는 제 등에다가 와, 너는 존귀하다 하시면 될 것이지. 멸망하는 짐승. 너 네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너 망둥이처럼 살면 너 멸망한 짐승이다. 야, 근데 진짜... 그럼요. 와.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 민수기 진짜... 16장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감동인데 이거 고라의 시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멸망 오늘 이제 이 16장에서 우린 고라의 멸망을 보는데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회복된 고라는 겸손의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전체를 통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뭐 이런 노래라든지 네. 고라의 아름다운 시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네. 고라의 시편 너무 좋아요. 잠시 감동의 휴지불을 가집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고라가 먼저 모세한테 들이받았어. 모세하고 아론한테 들이받았어. 네. 그리고 나니까 모세가 그래? 그래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그리고 이제 급히 불렀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도 오지 않겠다고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는 거야. 아마 고라고 짰나 봐. 이미 마음이 맞춰져. 너무 완고해. 너무 완고해. 그렇지. 야 내가 네가 오라고 와야 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나 르우벤이야. 그러니까 나 장자야. 네가 오라고 그러면 내가 가야 되니? 까지 간 거야.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렇지. 꼬여도 너무 꼬인 거지. 그렇지. 게다가 이미 이제 우리가 한번 가나안 진출 한번 했다가 깨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승질도 나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실망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13절에서 이야기하죠.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 야,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표현이 나와.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그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라는 거야? 가나안이 아니라 저기 이집트구만. 그렇지. 거긴 진짜 적과 꿀이 흐르거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르우벤의 입장에서 이 다단과 아비람의 입장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현재 이집트일 수 있다라는 거야. 이집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에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다며 우리 광야로 도르라 그랬다며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려 그랬는데 거기서 지고 우리가 지금 패전해서 여기 들어왔잖아 너 우리 여기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말로도 이걸 이해할 수 있다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근처에 가서 정탐까지는 했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딱 상황이 지금 딱 그 타이밍이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갔다 온 타이밍이니까 그렇지 아까 그래서 분수에 지나치도다라는 것을 내가 설명하면서 네네. 이것이 제사장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쟁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과 아말렉인과의 전쟁 패배 이후의 사건이니까 그 사건을 가리키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그 패배의 책임을 그렇지. 이런 반란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지.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거지. 네네네. 자 그리고 이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처음에 말하던 거와 다르잖아. 네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고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너 속이는 거지, 우리를? 안 가. 너 안, 이제 네 말 안 믿어. 그냥 광야 안 가. 우리가 250명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르우벤인 우리, 그 다음에 너 대신, 우리가 뭐 레위인이 없니? 고아차손들도 많은데, 고라 데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나안 가겠어. 새로운 내각을 꾸려보겠다. 아, 그렇죠. 놀라운 사람들이지. 자, 그래서 모세가 심히 노하여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되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시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넣고 각기 그 사람의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왜 250개일까? 250명이니까. 그렇지.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서 고라하고 250명 다 향로 갖고 집합.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라가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서 이르되,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와 모세지.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모든 육체와 생명을 전부 다 이 회중에게 진노합니까? 이 회중을 전부 다 벌하고 죽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처방을 내리시죠. 그렇죠. 그놈 주변에서 떨어져라. 야, 내가 거기에다가 에너지파를 쏘겠다. 그렇지. 불을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불 맞을 놈들 주변에서 떠나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네.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따라왔는데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물건 만지지도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문 앞에 섰을 때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벌을 주는데 야 내가 주는 벌이 너희가 당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벌과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는 그 방법으로 죽는 거라면 이거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이 방법으로 너희들 죽을 거야. 아유 어마어마하게 겁나네. 그렇지. 무슨 아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됐다? 땅이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이건 뭐 그 최근에 나왔던 영화 던에 나오는 그 던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제 그 사막에 큰 입 괴물이 있거든. 듄 아니고? 듄 그래. 어. 그거. 그거나 듄 듄이냐? 그러니까 그거 같은 거야 마치 이거 아마 그 이거 성경 구절 보고 상상한 거 아니야? 아마 그럴 수도. 그래서 딱 모세가 말 마치자마자 땅바닥이 쫙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들을 삼켰다. 그리고 그들과 그 모든 재물들이 선체로 수월에 빠지고.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들은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려워해서 막 도망가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죽였다. 야, 이거 들고 나온. 그렇지. 이거 향로 들고 나온. 250명. 네. 이 사람들은 불로 죽이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 다단, 그렇지. 주동자들은 삼켜서 죽이고. 자, 요렇게 죽였다. 아, 무섭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는 이제 향로에 관한 이야기, 이거 거룩한 불이다, 이거 꺼뜨리지 말고, 이거 잘 옮겨 담고, 그 다음에 250명이 가져와서 그 죽은 그 향로, 그 향로는 일단 하나님께 거룩한 불을 들여서 가져오려고 했던 거룩한 것이니, 그거 그냥 함부로 버리지 말고, 그거 녹여서, 그걸 갖다가 제단에 이렇게 다 발라라,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이게 징표가 돼야 된다. 절대로 대들지 말라고. 아, 징표로 만들어 놔야 된다. 네. 라고 이야기해서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그거를 보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튿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해요. 니들이 지금 우리 백성을 죽이지 않았냐. 고라, 다단, 아비람 250명 다 죽고 그 가족들이 다 땅에 묻혀 죽고 뭐 이거 전부 다 불에 타 죽고 이거 전부 다 니들 책임이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하지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해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두 사람이 또 엎드리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야 빨리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그것에 담고 그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속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겠다 하고서 연병을 보내서 연병이 돌기 시작했거든. 그때 이 향을 갖다가 이렇게 피워서 속죄를 하여서 연병을 그치게 하였다. 참 모세와 아론은 어찌됐든 회중을 살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1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어마어마하지. 대들지 않았는데 14,700명이 죽었어요. 연대 책임을 지게 하신 거야. 이 사람들도 사실 그 사람들과 함께 동조해서. 그렇죠. 마지막에 또 계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머나.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영어로. 누가 들어도. 아니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마음의 겸손함을 갖지 못하고 또다시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징계다. 이렇게 이제 읽으면 그렇지,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네. 자,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그래서 절대로 이제 건드리지 마라. 개기면 죽는다. 대들지 마라. 대들지 마라. 이제, 근데 이렇게 설교하시다가는 굉장히 위험해지실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임하셔야 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리 성경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 오해할 소지가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목회자가 모세, 아론, 나는 제사장. 너희들은 고라. 이제 이런 이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를 해.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람들은 목회자한테 대들지 말라는 얘기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이익상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들이 교만하게 된 그 원인이 각자에게 맡겨진 거룩한 역할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 그렇죠. 거기서 생긴 분노가 이 사달이 나게 했다는 측면 요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다 각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지체들로서 다양한 역할 그 거룩한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네. 겸손히 맡겨진 사명 성실히 이행하는 우리가 되자. 요 메시지여야 간다. 맞습니다. 요렇게 가야 됩니다. 자. 아멘.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고라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시편의 노래 시편 제2권 시편 42편부터 시작되는 고라 자손의 노래의 배경이다. 그래서 이 고라의 노래들은 한결같이 이 배경을 알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사명이 귀한 줄 몰랐던 그 어리석음을 반성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아멘. 다시 읽어보세요. 얼마나 정말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 그 선조의 그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있는지 구석구석. 난 시편 49편 마지막 절 말씀 나도 외워야겠어. 아, 그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그 이 시편 또 우리 43편. 44편 맞아? 몰라. 42편이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너는 다른 것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래라. 아, 얼마나 겸손해. 아. 겸손의 상징이다. 고라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나요? 그래, 53분이나 지났어요. 아이고, 네. 참. 나는 요거 문서로 전통까지 나누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아하.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서. 알겠습니다. 문서의 전통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 왜 쓰여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민수기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데 또 민수기가 그렇게 금방 끝내야 될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걸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한.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겁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 Pretty face, greedy 없어버려 say 돈 여부가 삶을 change 아냐 비난 단지 퀘스트